그럼 전 이만. 와, 방음 내놓으셨네. 네. 가오림의 명곡이 탄생하는 그 비결을 보실 수 있을지. 많이 쓰지 않나요, 이거? 요새? 보통 한 번 앉으시면 몇 시간씩 하세요? 네다섯 시간은 없어지고. 이날도 마감 때문에 할 건 또 해야죠. 그렇죠. 진짜 작업을 제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때 정말 바빴거든요. 외부 일 두 개, 내부 일을 세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 이야, 좀 뭔가 자기 음악색이 되게 센 사람한테 의뢰가 많이 가거든요. 마감이 너무 짧게 주신 일이라 식은땀 흘리면서 하고 있고요. 진짜 바쁘다 바쁘다. 살 안 찌겠다. 이렇게 살이 안 찌는 분들은 뭘 이렇게 주워 먹질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먹으면 이를 닦아야 되잖아요. 턱 앞에 마감이 여러 개 차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남편이 딱 붙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감은 다 왔어. 현재 직접 하는 거예요? 사운드 작업을 저희는 직접 보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지금 좋아요. 좋더라고요. 그 조그만 마이크 괜찮았더라고요. 걱정했는데 사운드가 네, 좋았어요. 저는 사실 제가 조금 스스로 컨트롤을 하면 집에서도 일이 되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 가족들이 다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저도 외부에 있으면 좀 불안하고. 유나 씨는 집에서 쉬기도 해요? 소파에 잘 안 앉아요. 잘 안 쉬는 네. 것 같은데. 넷플릭스 안 보세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를 언제 보는지 아세요? 씻을 때. 씻을 네. 때랑 로션 바를 때 봐요. 그럼 그때도 안 쉬는 거네요. 그렇죠? 쉬는 거죠. 근데 이해가 싫은 거지, 민지야. 불편한데 좀? 이렇게? 민지 음식 하는 거 좋아하지? 민지 옛날에 꿈이 셰프였잖아, 셰프. 그래, 꼬마 때. 그런 뜻이 있었지. 아들과 같이 요리하는 거 그러면? 성시경 삼촌처럼 자기 밥을 잘 챙기고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보다 자기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름 카레 좋아하잖아, 네. 민재가. 그래. 여름 카레? 진짜. 저도 요리책에서 보고 배운 음식인데 가지, 양파, 파프리카의 제철은 다 여름인 걸로 알고 있어서 여름 카레인 것 같아요. 여름 채소를 이용한? 여름 카레. 여름 카레를 둘이만 만들어 본 적이 있던가? 혹시. 아니, 없어. 여름 카레의 재료입니다. 와. 돼지고기 듬뿍. 이게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돼지고기 듬뿍. 듬뿍. 자, 아빠랑 민재는 칼질을 담당해줘. 와우. 양파.
양파도 많지 않나요? 할 때 아빠 이 매우니까. 파프리카를 뒤집어서 썰면 훨씬 더 잘 초보일 경우에. 아니 어떻게 저런 그림이 나오지? 저 정도면 식당 아니야? 식당? 식당이네. 가족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민재 나이서 오 민재 되게 잘하네. 아빠 칼이 역시. 투입. 투입하나요? 투입. 공이 간다.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어. 파이팅. 5월에 잘 볶으면 더 맛있죠.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해서 얌전하게 내려봐. 손으로 천천히.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어, 가까이. 오,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요?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요. 물을 그냥 담아서. 토마토 풍미가 있는, 그래서 밥하고도 어울리고 파스타에도 굉장히 맛있어요. 초콜릿은 다 넣어. 스톡 꿀 엄마 좋아하는 우스터 소스 카레 꿀도 넣고 우스터 소스도 넣고 엄청 맛이 늘어났어 대박 오 맛있겠다 맛이 정말 맛있어요 민재랑 엄마 밥에 크림치즈를 가장자리에다 올려놔 저거 해봐야겠어요 카레를 많이 드릴까요? 와 맛있겠다. 이런 카레 완성이다 완성 건강에 좋은 카레 심지어 그쵸 민재야 잘 먹을게 부끄러워까지 안돼 누 안돼 자 먹어봅시다 역시 맛있어 맛있지 맛있죠 맛있다 한 수만 왜 이렇게 카레랑 잘 어울릴까? 설탕 궁합이지. 김치랑 오징어 젓갈 원래 기본 세트인데. 제가 밥을 진짜 많이 줬는데 다 먹을 것 같은데. 밥도둑이야. 이렇게 물어 카레 더? 카레 더? 어? 자기가 만들면 또 더 먹어요. 네. 아이 같긴 한데 키가 좀 크죠? 네. 저보다는 훌쩍 커서 이제. 민지야 좀 매워? 맵죠. 뭐야 그게? 민재야 숙제 뭐 남았지? 거의 안 남았어. 어 이제 엄마 모습. 정 쌤 숙제 뭐 있어? 봐야 돼. 봐야 돼? 갑자기 사라짐? 각자 할 걸 가지고 모이자 아들. 각자 할 일을 한 테이블에서. 민재야, 그래서 우리 새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결정해 볼까? 먼저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보자. 뭐 있는지부터. 여기 초등학교 때 써놓은 거라. 아 중학교 때서. 네. 바뀌었는데 노동의 가치가. 알바 개념. 그렇죠. 물가 올라가니 임금 협상해야지. 민재를 용돈을 따로 주지는 않고 알바를 하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 아이를 강제로 세상에 소환을 한 거니까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같이 고민해 나가야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2,500원 맞아요. 와, 설거지 과거 가요 가격. 2,000원 또는 3,000원. 세척기는 2,000원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땅들의 산책 전에 2,000원이었어. 3,000원? 2,000원. 동일 가격? 동일. 콜. 고양이 빗질 할 수 있어? 응. 털공 좀 가져와 봐, 민재야. 대박. 뭐예요? 뭐야? 고양이 진짜? 빗질. 빗질로? 저 왜 뭉쳐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그거 못 봤어? 큰 게 이거 빗질하고 옆에 개 모양으로 놓은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거 만들고 싶어요, 고양이 모양으로. 아이고. 이거 제니한테 보여주면 되게 싫어하는 거 알지? 양 빗질 그래서 얼마야? 3,000원. 3,000원 인정. 와, 민재 그럼 하루에 만약에 이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12,500원을 벌 수 있어. 와, 매일 12,500원 괜찮은데? 다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숫자 할까 이제?
각자 공간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새 가족이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도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엄마 아빠로서의 그런 근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게 자기 생활을 그렇게 같이 네. 가져가는 느낌? 진짜 반려인 것 같아요. 맞아, 반려가 진짜 반려인 것 같아요. 같이 가는. 네. 지금 굉장히 온과 오프가 막 뒤섞여 있고 비록 항상 나의 오프는 언제인가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계속 오프 속에 온을 끼워넣고 온 속에 오프를 끼워넣어주겠습니다. 와.